보스니아의 국빈으로 초대받은 대공 부부가 이 사라예보의 중심부에서 세르비아 청년이 쏜 총에 맞아서 사망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약 2천만 명의 사상자가 나오는 엄청난 사륙 전쟁이 시작됩니다. 2천만 명이요? 예.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주제가 바로 한발의 총성이 만든 대량 사륙전, 제1차 세계대전입니다. 세계 역사를 다시 쓰게 만든 제1차 세계대전이 왜 일어나는지 제대로 알려면 먼저 그 40년 전에 정치적 앙숙이었던 두 사람을 만나봐야 됩니다. 와, 40년 전? 혹시 다니엘 씨 누군지 아세요? 네, 왼쪽에는 비스마르크, 오토 폰 비스마르크고요. 오른쪽은 이제 윌헬름 2세, 독일의 마지막 뭐 황제라고 할 수 있을까? 예. 사실 독일 역사에 있어서 그 두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죠. 그러니까 비스마르크가 우리가 보통 독일을 다시 통일했잖아요,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 통일 이룰 수 있었던 제일 큰 인물이 이제 바로 비스마르크였죠. 윌헬름 2세는 군사적인 거 되게 좋아해서 퍼레이드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좀 외교 잘못했던 사람으로 이제 알려지긴 했었죠. 예, 다니엘이 지금 잘 설명을 해주었는데 이 두 사람의 외교 정책의 차이가 훗날 벌어질 이 사라예보의 총성을 세계 대전의 신호탄으로 만들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독일의 주변으로 그 쟁쟁한 유럽의 강대국이 붙어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제국, 그다음에 프랑스, 그리고 바다 건너의 영국, 또 동쪽에는 러시아가 있었죠. 비스마르크는 이 신생 국가인 독일 제국의 힘을 키우려면 주변 강대국과 정명 충돌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내실을 다져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그 비스마르크하고 나이 차이가 무려 그 44살이나 되는 비렐름 2세가 새로 이제 황제가 되는데 이 비렐름 2세하고 생각이 많이 달랐어요. 좀 젊었으니까 패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있었죠. 비렐름은. 이 비렐름 2세는 주변 강국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 독일이 힘이 커졌고 더 키워서 더 확장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내실을 다지자고 하는 그 비스마르크하고 독일의 힘을 확장하자고 하는 이 비렐름 2세하고 매번 부딪힙니다. 그래서 결국 이 감정의 골을 이기지 못하고 비렐름 2세가 사직서를 쓰라고 비스마르크에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결국 비스마르크가 총리직에서 물러나죠. 예. 근데 이 비스마르크의 사직이 나중에 엄청난 폭풍우를 불러오리라고는 그땐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사직서가 왜 그랬을까? 그래서 이렇게 거칠 것이 없어진 비렐름 2세가 독일도 다른 유럽 열강들처럼 해외 식민지를 얻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당시는 제국주의 시대였기 때문에 영국이나 프랑스가 유럽 이해 지역에 많은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독일은 그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독일도 적극적인 해외 팽창 정책을 펼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였습니다. 독일이요, 러시아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러시아와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 그 독일과 러시아는 프랑스 그리고 오스트리아 제국과 전쟁이 났을 때 서로 중립을 약속한다는 동맹관계였는데 독일이 동맹관계를 깨고 새로운 외교 노선을 구축했던 것이죠. 반면에 러시아는 오스트리아 제국하고 오랜 갈등을 빚고 있었는데요. 두 나라 사이를 조정해주던 독일과의 동맹이 소멸하니까 새로운 동맹이 필요했던 것이죠. 프랑스? 예, 맞습니다. 프랑스와 동맹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프랑스가 독일을, 러시아가 독일을 견제하면서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나라가 바로 이제 영국이죠. 영국은 항상 다른 나라보다 더 강력한 해군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비렐름 2세가 영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뛰어넘으려면 독일이 강력한 육군뿐만 아니라 해군도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자원을 해군에 투입하면서 해군력을 키우게 됩니다. 가장 공포심을 느꼈던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영국이겠죠. 영국이죠. 그래서 영국과 독일 사이가 상당히
안 좋아지는. 안 좋아지게 됩니다. 와 지금 예. 뭐 사이가 다 안 좋아지네.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사이가 다 안 좋아. 진짜 비렐름 2세가 완전 패기가 넘쳤네요. 그래서 영국이 자신의 패권이 흔들렸다고 생각을 해서 새로운 친구를 찾아요. 또 영국은 더 이제 우호적인 관계를 프랑스와 맺습니다. 어? 야 프랑스 예. 또 다 친하게 지내네. 진짜. 예. 그래서 프랑스 그리고 영국 그리고 러시아가 동맹국이 네. 동맹국이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 실수를 하게 되는데요. 또 해? 예. 여기 지도에 안 나와 있지만 여기 이쪽에 이제 그 아프리카 북쪽에 모로코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프랑스가 찜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차지하려고 했었는데 독일이 그것을 방해합니다. 독일이 자신들도 모로코에 이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프랑스의 움직임을 저지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뜩이나 사이가 안 좋은 프랑스와 독일 사이에 또 사이가 안 좋아지네요. 예, 사이가 더 안 좋아지게 되죠. 그냥 고립된 듯해요 지금. 아니 저 정도 지금 상황 돌아가는 거 보면 야 우리 큰일 났는데 이런 거는 몰랐나 보네. 그리고 또 하나 독일이 그 베를린과 비잔티움을 잇고 그리고 바그다드를 잇는 철도선을 깔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독일의 힘이 이제는 동유럽 그리고 이제 중동까지도 이제 확산되게 됐던 것이죠. 여기에 제일 화를 냈던 나라가 바로 영국이에요. 식민 제국을 통해서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패권 국가였었는데 여기에 바로 독일이 도전하게 됐던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 때문에 영국과 프랑스가 사이가 나빠지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바로 사라예보의 총성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 때는 1914년 6월 28일입니다. 일요일 오전이었어요. 이때 이제 오픈카를 타고 등장을 합니다. 대공 부부가 그리고 군중을 향해서 이제 웃으면서 이제 손을 흔들었겠죠. 이때 누군가 품에서 권총을 꺼냅니다. 그리고 멈춰서 있는 대공 부부를 저격하죠. 바로 이 사건이 세계를 뒤흔든 사라예보의 총성. 이것이 바로 치명상을 입고 결국 목숨을 잃은 그 대공 부부의 사진입니다. 오스트리아는 완전 분노에 막 휩싸였겠네요. 그랬겠죠. 예. 뭘 위한 거야, 저게? 난 도대체 저걸 뭐 완전히 막 적국이라고 하긴 좀 뭐하는 거 아니에요? 이 대공을 쏜 인물은 19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가브릴로 프린치프. 그런 세르비아 지하 음모 조직이었었는데 그 지하 음모 조직 이름이 검은 손이었어요. 세르비아의 어떤 성장과 확장을 방해하지 말라고 의사 표현을 한 거겠죠. 와 죽이면서 어떻게 방해하지 말라 그래? 그 더 방해하겠다. 뭐 죽이면. 그래서 제위 계승 후보자인 대공 부부가 세르비아 청년이 쏜 총에 맞아서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오스트리아 제국이 발칵 뒤집히죠. 와 진짜 화나지. 그래서 생각 같아서는 금방 전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 오스트리아 제국이 섣불리 세르비아한테 전쟁을 선포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르비아 뒤에 큰 나라가 있었던 것이에요. 어디? 러시아? 러시아입니다. 러시아가 있었죠. 예. 같은 슬라브계잖아요. 예. 세르비아도 슬라브 국가였고 그다음에 러시아도 슬라브 국가인데 러시아는 쉽게 말하면 자기네가 그 슬라브 민족의 맏형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건 이제 세르비아는 귀여운 동생 정도로 생각을 했겠죠. 오스트리아가 생각할 때 이 세르비아를 건드리면 분명히 러시아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좀 화를 꼭 참았던 거예요. 아, 네. 너무... 그때 독일이 나타납니다. 자기가 무조건 지원해 주겠다고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학계에서는 이걸 백지수표라고 하는데요. 너희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 우리가 뒤를 봐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7월 28일에 오스트리아 제국이
행동에 나서게 됩니다. 독일이 도와준다고 하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용기가 생긴 거죠. 그래서 세르비아에게 선전포고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때 누가 나타나겠습니까? 러시아. 러시아가 군대를 동원해서 오스트리아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또 이때 비렐름 2세가 가만히 있지 않죠? 예, 가시죠. 독일이 내 형제 국가인 오스트리아를 왜 때리냐 해가지고 선전포고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또 한 나라가 나타나게 됩니다. 영프겠죠, 뭐 영. 예, 영프죠. 프랑스가 독일로 이제 군대를 동원하니까 독일이 싸우고 있는데 뒤통수 외치냐 해가지고 독일이 프랑스에게 또 선전포고하게 됩니다. 이 프랑스로 공격하게 될 때 어디를 거치냐면요, 이 벨기에를 거칩니다. 아, 벨기엔 중립국 아닌가요? 예, 중립국이죠. 국제 협약을 위반했다고 해서 이때 영국이 독일에게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또 독일도 가만히 있고 또 선전포고를 맞당하겠죠. 아, 잠깐만. 오스트리아는 지금 오스트리아는 이거 아닌데 이러면서 그래서 이때 영국하고 사이가 나빴던 나라가 또 있었어요. 그 나라가 어디냐면 바로 저기 멀리 있는 오스만 제국입니다. 뭐 전함과 연관돼서 뒤통수 맞다 생각을 해서 이번 기회에 영국의 본때를 보이겠다고 하면서 오스트리아 제국 독일과 한편이 돼서 전쟁에 끼어들게 되죠. 또 한 나라가 이제 불가리아인데요. 그 세르비아와 불가리아 사이에 원래부터 국경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세르비아와 또 이제 전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전쟁이 그 두 진영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한쪽이 동맹국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쪽이 연합국일 텐데 결국 이 전쟁의 전선이 유럽의 거의 모든 국가들이 참여하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지금 평소에 사이 안 좋았던 나라들이 예. 다 여기서 이때다 싶어서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이때다 싶어서 다 표현한 거네 그냥. 그래서 The Great War이라고 하잖아요. 1차 세계대전. 네. 정말 큰 전쟁. 이렇게 그 시작은 오스트리아 대공부부의 피살사건이었지만 국지전으로 끝날 수 있었던 사건이 전체 유럽의 열강들이 참여하는 대전쟁으로 그쵸. 이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전쟁의 소용들에 휩싸인 유럽의 분위기가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군인도 그렇고 민간인도 그렇고. 하지 못해서 하지 않을까요? 예. 프랑스는 사실 처음에는 되게 전쟁이 그 빨리 끝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똑같이 당연히 우리 그냥 짝 싸움하고 이제 끝내버리자 이런 마음이어서 사람들이 되게 기쁜 마음으로 갔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많이 갔다고 해요. 그리고 나이도 속이면서 자기가 참여하겠다고 그런 사례도 있고 독일도 마찬가지였어요. 드디어 전쟁이라는 말을 많이 쓸 정도로 굉장히 기대하고 그 당시 사진들 보면 기차역에서 떠날 때 부모님들은 웃으면서 자기 아이들 보내줬다는 거예요. 아들을 웃으면서 보내요? 네. 전체적인 분위기가 우리 가다가 싸우자라는 네. 분위기니까 기꺼이 싸우겠다 이런 거였구나. 그러니까 막 무서워하고 이런 게 아니구나. 어떤 세계 역사에 있어서 이제 진짜 모든 거 약간 장담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비스마르크 계속 있었더라면 과연 여기까지 그 상황이 벌어졌을까라는 생각 많이 해요. 왜냐면 확실히 밀렘 2세의 어떤 뭐 독일을 야만. 과대평가하는 거 어떤 야만 그런 거 다 큰 영향 끼친 것 같아요. 예. 20세기 초에 개발된 새로운 과학기술들이 신무기로 변해서 전선에 투입되고 엄청나게 숱한 병사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상황이 빚어지게 됩니다. 참혹한 살육전이 되었던 것이죠. 1914년 9월에 마른강에서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 독일군이 파리의 50킬로 앞까지 진격할 정도로 크게 이제 선전을 했었는데 바로 어떤 한 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무기였을까요? 무기? 네이펌. 네이팜 그 폭탄이겠고요. 그래요? 네. 아, 그 막 치명적인 엄청난 위력을 가진 총. 네, 나 이거 저격. 연속으로 총을 쏠 수 있는. 맞아. 기관총? 예, 기관총입니다. 네. 예. 프랑스군이 또 영국군이 엄청나게 강력한 기세로 독일군을 공격하고 있었는데 이때 독일군이 이 공격을 막아내는
무기로 활용했던 것이 바로 기관총입니다. 적군이 돌격을 해오면 기관총을 가지고 대응사격을 하면서 적군의 공격을 막아내고 무수한 병사를 한꺼번에 다 죽일 수 있게 된 겁니다. 또 하나 생각해야 될 점이 그렇게 기관총으로 많은 그 병사들이 목숨을 잃어버리는데 그 뒤로도 돌격 앞으로라고 하는 19세기식 낡은 전술이 계속 사용되면서 병사들이 계속 죽어가게 됩니다. 19세기 마인드를 가졌던 장교들이 20세기 전쟁을 지휘하게 되면서 나타난 비극이 바로 기관총과 그 기관총에 희생된 병사들의 모습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됐군요. 예. 와. 독일이 마른 전투에서 이제 밀린 다음부터 독일이 퇴각하게 되는데 더 이상 후퇴라 안 된다 생각하고 뭔가를 또 만들어냅니다. 뭐를 만들까요? 지뢰 아니에요? 지뢰. 지뢰? 아, 지뢰 아닙니다. 자, 규현 씨 어떻게 생각나는 거 없을까요? 무기를 만든 거예요? 무기는 아니고요. 아, 무기 아니에요? 예, 어떤 그 진지 체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땅굴인가? 예. 땅을 파가지고 이거 쌓는 담. 예, 맞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부를까요? 뭐라 그러죠, 그거? 그걸. 참호? 참호를. 참호? 참호입니다, 참호. 아, 그걸 참호라고 해요? 예, 예. 옛날식으로 몸을 꼿꼿이 세우고 돌진하다가는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관총과 대포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땅을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사람 키가 보통 이제 1m 뭐 60, 70, 80이니까 안전해지려면 그 땅을 2m 깊이로 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앞에 가시철사를 설치해놓습니다. 못 오게? 예, 적이 공격할 때 넘어지 못하거나 아니면 진격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예. 그리고 적군이 그 어떻게 용케 방어선을 뚫고 참호에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때를 생각해서 참호를 아주 복잡하게 미로처럼 만들어놓습니다. 예. 참호에 들어갔을 때 길을 잃고 헤매도록 만들겠다는 거죠. 본인들도 헷갈려요. 자기핀도 헷갈리는 경우가 생겨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전쟁을 하루 이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쉴 수 있는 공간까지 만들어놔요. 그런 참호가 바로 대피호입니다. 참호의 체계가 복잡해지죠. 그래서 이때 처음으로 참호가 대규모로 이제 구축되기 시작을 했고요. 자, 지금까지 전쟁을 하면서 뭐 군대 그리고 뭐 정치가들 동맹관계 얘기를 했지만 전쟁을 수행했던 일반 병사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이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기관총과 대포를 피해서 참호를 파고 들어갔다고 했죠. 그 안에서도 사실은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가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일단 위생입니다. 위생. 제1차 세계대전 기간이 그 1914년 10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참호를 파기 시작해서 1915년 그리고 3월 10일까지 그 비가 안 오는 날이 겨우 18일이었대요. 나머지는 계속 비가 오죠. 거의 계속 습기가 찼겠네요. 그렇죠. 물을 빼는 하수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참호 안에는 물이 차있는 상태였습니다. 보통 30cm는 항상 차있었다고 하죠. 발목이 항상 젖어있는 상태였어요. 비가 또 많이 내리면 허리, 겨드랑이까지 물이 차올라죠. 물이요? 예. 그럼 어떻게 살아요, 거기서? 근데 사실은 물 피해서 그 참호 밖으로 머리를 내밀면 그 순간 죽는 거죠. 적의 저격에 목숨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참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빗물 속에서 며칠 동안 근무를 서야 되는 거예요. 다행히도 물이 안 차있다고 하더라도 비가 계속 내리니까 이 옷이 물에 젖어서 불게 되죠.
그래서 병사들이 군복을 입고 그다음에 외투를 입고 총을 휴대하고 비를 맞으면 무게가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온 무게만 15kg이었다고 해요. 와, 쌀한감만이네. 예, 상당히 무겁죠. 또 문제는 화장실입니다. 최악의 상황인데요. 규정에 따르면 참호에서 이제 1.5m 깊이로 변소를 파야 되는데 비가 오면 역류하죠. 네, 역류하죠. 오물하고 빗물하고 섞여서 계속 차올라오는 것이죠. 아, 눈 뜨거워져. 병균이 엄청 많았겠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를 내겠습니다. 독일군은 당시 그 보급품으로 담배를 늘려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그러니까 그게 합리적인 요구였을 것 같아, 왠지. 저렇게 했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질문에 늘려달래요. 담배가 뭐 지원이 되나 봐, 계속. 예, 담배가 지원이 되죠. 더 많이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담배를 뭐 다른 데 쓰나? 단일. 예, 단일. 냄새가 너무 심하니까 차라리 담배 많이 피워서 그 담배 냄새로 그 냄새를 이기자, 약간 이런 생각했어요. 예. 자, 그러면 무슨 냄새를 피하기 위해서 담배를? 똥 냄새요. 아닙니다. 예. 시체 냄새. 정답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어우. 이 참호 안에서 그 질병이라든지 각종 이유로 죽어간 시체들, 뭐 아군 시체, 적군 시체가 널려 있는데 당연히 그 부패하겠죠. 그래서 엄청난 그 악취가 나는데 그 악취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시체 냄새를 지우기 위해서. 예. 근데 이 담배로서도 막을 수 없는 또 다른 또 위험 요인이 있습니다. 시체 냄새보다 더 끔찍했던 것이 뭐였을까요? 똥 냄새겠죠. 오물 냄새들. 거머리. 바로 쥐떼들입니다. 예. 쥐가 보통 이제 사실은 조그마니까 얕보기 쉬운데 시체를 먹으면서 토실토실해져가지고 나중엔 이제 강아지만한 크기가 돼요. 이제 강아지만한 크기가 돼요. 강아지만하다고요? 저게 쥐예요? 예. 어? 어떤 이 사진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끔찍해요. 너무 좀 살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저게 때로 저 쥐가 시체인 줄 알고 먹고 뭐 산 사람은 안 먹고 이랬겠냐고 다 덤비지 않았을 거예요. 위험해지죠. 참호 안에 물이 차면 그러니까 쥐떼가 헤엄을 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오. 시체를 파먹는데 그치지 않고 자고 있는 병사들을 시체로 착각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가 쥐에 물려서 피를 흘릴 수도 있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병사들이 바로 이제 체인이 달린 마스크를 쓰고 잠을 자기도 합니다. 얼굴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쥐뿐만 아니라 각종 벌레, 해충도 이제 들끓는 거예요. 손목, 어깨, 팔뚝 이런 데 파리떼가 수북하게 앉아 있었고 그다음에 그 머린니 있죠. 머린니가 너무너무 창궐을 해서 이 두피 안까지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가렵고 아프니까 병사들이 머리카락을 다 밀어버리고 삭발을 하는 것이었죠. 자, 뭐 이 정도는 이제 피부병이니까 뭐 그럭저럭 버틴다고 할 수 있는데 최악의 상황은 바로 참호발입니다. 참호발. 더러운 물에 군화가 젖는데 여기서 벗지도 못하잖아요. 비상이 걸렸기 때문에. 그리고 씻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런 비위생적인 생활 때문에 이 병이 생기는데 이것이 바로 어떤 증세를 나타내냐면 처음에는 그 발의 신경이 마비됩니다. 그리고 검푸르게 변해서 썩어가요. 그리고 결국은 발을 절단해야 됩니다. 이것을 바로 참호발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죠. 뭐야, 저게 발이라고? 예. 아니, 다 썩었네. 그러니까 이런 참호발에 희생된 병사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부대마다 수십 명, 전체 군대는 수천 명, 수만 명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저 상태로 어떻게 싸워요? 아, 그러니까 뭐 아파서 뭐 움직일 수도 없고. 1차 세계대전에서 최악의 전투로 손꼽히는 전투가 바로 베르뎅 전투예요. 이 베르뎅은 그 오랜 세월 동안에 프랑스가 보강하고 이용한 핵심 요새 지대인데요. 네, 과거 독일과 프랑스가 전쟁을 할 때 프랑스가 패전할 때도 마지막까지 지키면서 저항을 했기 때문에
프랑스의 자존심이었다고 불렸습니다. 당시 근데 이 베르뎅이 주 전쟁터가 아니었기 때문에 요 베르뎅 요새에 있던 병력과 장비들이 빠져나가서 방어력이 허술해진 상태였었는데요. 이때 독일이 이 점을 알아채고 베르뎅을 직접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목표를 삼은 것이죠. 독일이 베르뎅 요새를 선전한 다음에 요새를 탈환하려고 오는 프랑스군에게 포격을 퍼부어서 프랑스 군대를 말려 죽이는 전술을 세웠습니다. 전쟁을 끝내려면 아예 병사들의 씨가 모두 다 말라야지 끝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군도 마찬가지로 독일군을 모두 죽일 때까지 공격을 퍼붓습니다. 결국 모두가 죽어야 되는, 그래야지 전쟁이 끝나는 전투가 된 것인데, 당시 이런 상황에서 프랑스군에서 복무했던 한 소위가 일기를 남깁니다. 자, 일기의 내용을 규현 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인류가 미쳤다. 너무나 끔찍한 학살이다. 이처럼 끔찍한 공포와 대학살의 아수라장이 또 어디 있단 말인가. 지옥인들 이거보다 끔찍하랴. 인간은 미쳤다. 이 뒤에 기록이 이어지지 않아요. 끝나버립니다. 죽은 거예요? 예, 이 일기를 쓰고 난 다음에 독일군 포탄에 맞아서 이 장교가 생을 마감하게 되죠. 이런 총격과 폭격 속에서 병사들이 지옥을 맛보는데요. 좀 끔찍한 얘기지만 이 포탄이 터지면서 파편이 튀어서요. 이 배를 다치게 되면 창자가 쏟아집니다. 예. 그래서 어떤 병사들은 닭이 배에서 흘러나온 창자를 손으로 움켜쥐고 쇼크를 먹은 사람도 있고요. 그다음에 머리통이 날아가서 두개골 없이 목숨만 붙어있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이런 식의 참혹한 광경이 계속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10개월 동안 지속된 전투에서 프랑스군의 사상자가 37만 명을 넘었고요. 독일군은 비슷하게 33만 명이 넘는 사상자를 냅니다. 그래서 이게 워낙 참상이 지독했기 때문에 프랑스군이 이 전투를 일컫는 별명으로 고기 분쇄기라고 하는 별명을 붙입니다. 고기 분쇄기? 예, 예. 엄청나게 많은 병사들이 그런 식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췄기 때문에 이 고기 분쇄기라고 하는 이런 그 별명이 붙었습니다. 1분에 수백 발로 쏠 수 있는 기관총, 그다음에 철갑을 두른 탱크. 하지만 이런 것 이외에 병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가 따로 있었습니다. 또 있어요? 바로 독가스입니다. 예. 1915년에 이 독일군이 프랑스군을 상대로 처음으로 염소가스라고 하는 독가스를 사용했는데, 이게 그 파인애플하고 후추를 섞어놓은 냄새가 난다 그래요. 이것을 맡으면은 호흡이 가빠지고 입술이 자줏빛으로 변하고 낯빛이 잿빛으로 변하고 쓰러집니다. 그 다음에 시름시름 앓다가 며칠 뒤에 죽는 거예요. 그 이후에 독가스를 중화하는 온갖 종류의 방정면이 만들어지고 그 숫자가 2,700만 개였다고 그래요.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지죠. 자, 그러면 초창기에 그 방독면의 사진을 보여주는 사진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처음에는 좀 허술해 보이는 방독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냥 마스크 느낌으로. 사진이 또 있습니다. 오, 이제 좀 네. 뭔가. 중요한 것은 이제는 사람만 방독면을 쓰는 것이 아니라 말도 쓰고 있다는 얘기죠. 예. 이 당시는 그 말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물자를 나르고 할 때 1차 세계대전 때만 하더라도 말이 없어서는 안 될 어떤 요소였기 때문에 말로 죽으면 안 되죠, 독가스에. 그래서 이제 동물에게도 방독면을 씌웁니다. 그래서 이 1917년부터는 가스를 그 필터, 이 필터를 달아서 한번 걸러낸 다음에 깨끗한 공기를 이 방독면 안에 공급하는 좀 효율적인 방독면이 만들어져서 표준 방독면이 되죠. 그러니까 각 나라가 경쟁하듯이 더 강력하고 더 고통스러운 독가스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1915년 말에는 영국에서 포스겐이라고 하는 새로운 독가스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그 포스겐을 마시면요 폐가 녹아버린다고 그래요. 그리고 찢어지거나, 그래서 몇 시간 안에
이 폐가 완전 망가지니까 산소 부족으로 결국 질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럼 당하는 독일은 또 가만히 있지 않겠죠. 더 센 거. 더 센 거. 그 1917년에 가장 악명 높은 겨자가스가 나오는 건데요. 이 겨자가스를 흡입하면 12시간 이내에 지독한 고통이 시작되는데 일단 피부 안팎으로 살이 썩어 들어가고요. 온몸에 화상을 입은 것처럼 겨자색 구름과 물집이 잡히고 기관지 점막이 벗겨진다고 해요. 그리고 독가스를 맡았을 때 시각을 상실하거든요. 실명한 거예요? 네, 병사들이 서로 이제 한 줄로 가기 위해서 앞에 있는 병사의 그 어깨에 손을 얹고 줄줄이 가는 것이죠. 실명을 하게 됐구나. 진짜 너무 잔인하다. 자, 그래서 제1차 세계대전 동안 독가스로 인한 사망자 수가 10만 명이고요. 부상을 당한 사람은 130만 명입니다. 독가스의 등장은 바로 신사적 전쟁, 그러니까 룰을 지키면서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하는 어떤 그런 낭만적인 전쟁의 시대가 끝나버렸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후에 그 독가스의 참혹함을 막기 위해서 1925년에 그 제네바 협약이 맺어지는데 여기서 바로 화학무기 사용을 금지합니다. 그런데 이런 끔찍한 전투를 겪고 나서도 남다른 생각을 하는 병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이때 아돌프 히틀러는 독일군의 일원으로서 전쟁에 참여하고 있었거든요. 병사였구나. 예. 그가 속한 연대가 있죠. 총 그 병력 수가 611명이었는데 전투에 참여한 다음에 349명이 전사합니다. 첫 전투에서. 근데 히틀러가 살아남은 거예요. 그중에 끼지 않고. 그다음에 250명 중에 남은 병력 중에 또 한 번 전투에 투입되는데 225명이 전사하는데도 또 살아남습니다. 와. 그래서 히틀러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는 특별한 사람이다. 본인 스스로가요? 예. 그것이 나중에 이제 2차 세계대전의 어떤 원흉이자 괴물로서 히틀러가 등장하는 한 계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미국과 소련을 주축으로 이제 냉전 시대가 열렸다고 하는데 두 나라는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자본주의 체제, 자유주의 체제. 그러니까 소련은 공산주의 체제, 그다음에 사회주의 체제였거든요. 이렇게 그 달랐기 때문에 약 그 4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의 냉전 구도를 이어갔는데 우리는 이 시기를 그 영어로 더 콜드 워, 즉 그 냉전 시대라고 부릅니다. 뭐 총성 없는 전쟁 이렇게 불리더라고요. 그렇죠. 과연 이들이 처음부터 그러면은 대립하고 상대방을 불신하는 관계였는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서로 예. 건들지 않을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는 사실은 우방 관계였고 혈맹 관계였습니다. 대립하는 관계가 전혀 심지어요? 아니었다는 얘기죠. 같은 편. 예. 예. 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과 독일이 대립을 하게 되는데 연합국은 바로 영국, 미국, 소련으로 이루어진 체제였고요. 그 반대편에 독일이 있지 않습니까? 독일의 히틀러를 상대로 이 미국과 소련은 함께 싸우는, 서로 돕고 도우는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이 냉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2차 세계대전을 아주 간략히 살펴봐야 될 텐데요. 폴란드 침공 계획을 세우던 나치 독일은 주변 국가를 견제하기 위해서 소련과 비밀리에 협약을 맺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독소 불가침 조약이었습니다. 1939년에 독일의 폴란드 침공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고 1941년에 유럽을 거의 장악한 독일은 소련을 침공합니다. 소련이 처음에 독일군에게 연전연패하죠. 엄청나게 전력에서 밀리면서 그야말로 국가가 무너질 위기까지 처하게 되는데 이때 미국이 소련을 아주 통크게 돕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사실은 다른
체제를 가지고 있었고 이념을 가지고 있었지만 히틀러라고 하는 공동의 적을 상대로 손을 맞잡고 싸우고 있었고요. 그렇죠. 우리의 네. 공동적 네. 바로 저분. 예, 가운데 있는 인물이 바로 요시프 스탈린이고요. 그 옆에 미국의 로스벨트 대통령과 그다음에 독일의 독재자인 아돌프 히틀러가 있죠. 그런데 예. 각 나라에서 루스벨트 대통령이랑 스탈린 어떤 이미지인가요? 일단 로스벨트 경우 대공황이라고 경제적으로 최악이었는데. 그 경제적으로 살려주고 국민들과 소통하는 방식이 라디오로 소통했어요. 최초로 아주 친근하게 얘기했으니까 그 탑3 속한다는 그 얘기 많이 해요. 네. 우리 대통령 탑3. 소통을 잘하는 대통령. 그러면 스탈린. 러시아 사람들이 누구나 하는 그 스탈린이 남긴 명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독재적인 그런 스타일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보여주는 명언인데 사람이 없으면 문제도 없다. 이라는 말을 남겼어요. 사람을 죽여라. 없애라는 거예요? 없애라는 거죠. 말이 안 됐네요. 네. 사실 지금 일리아가 말한 것이 그 역사적으로 증명은 안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말했을 법하다라는 네. 어떤 이미지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스탈린에 관한 안 좋은 이미지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동맹관계가 된 다음에 미국 언론이 이에 맞춰서 스탈린의 어떤 이미지를 대중에게 선전하고 나름대로 긍정적이고 밝은 이미지를 줍니다. 돕는 명분을 갖추기 위해서. 예, 예, 예. 아. 그래서 미국의 가장 유명한 그 당시 잡지가 바로 이제 뭐 타임스나 아니면 라이프지인데요. 이 그 표지 모델로 스탈린이 등장합니다. 아, 라이프지. 진짜 안 어울린다고. 네. 원래 좋은 분들 주로 여기 들어가는데. 네. 여기는 약간 미소가 살짝 끊는 게 네. 아, 선해 보이게. 그리고 또 한 가지 스탈린을 부르는 미국인들의 별명이 생겨납니다. 그 별명은 뭐냐면요, 엉클 조입니다. 엉클 조. 예. 조 삼촌. 예, 조 삼촌. 조 아저씨. 조 삼촌. 그러니까 우리 옆집이나 아니면 가까운 데 사는 부드러운 아저씨 이런 느낌을 붙여버렸네. 예, 예. 근데 왜 하필 이름이 조냐면요. 스탈린의 이름이 그 요시프거든요. 요시프. 요시프에 해당하는 영어 이름이 바로 조지프입니다. 조지프. 그러니까 조지프의 애칭이 바로 조죠. 그래서 아주 그 친근하게 부르는 명칭이에요. 본인은 그걸 만족해요? 자기 이미지가 엉클 조인데? 그러니까 이 당시에 스탈린의 가장 큰 목표는 생존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의 공격으로부터 소련이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 이미지가 좋아지면 미국에서 소련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고 그럼 더 미국인들이 더 많은 물자 지원, 더 많은 군수품 지원을 해주면서 전쟁에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동맹을 맺은 미국과 소련을 비롯한 서방연합국은 독일의 전쟁 의지를 꺾기 위해서 이제 폭격을 엄청나게 퍼부었죠. 독일이 드디어 이제 무릎을 꿇고 해망할 어떤 기미가 보이면서 슬슬 이 두 나라 사이에 사이가 약간 긴장 관계로 들어갑니다. 예? 예. 연합국 지도자들이 나치 독일을 그 패배시키고 그 이후에 어떻게 점령할 것인가 그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서 크림반도의 얄타에서 회담을 가지게 됩니다. 얄타 유명하죠. 얄타 회담. 그런데 갈등의 씨앗이 뿌려진 쟁점이 바로 폴란드 문제입니다. 예. 뜬금없는 폴란드는 왜요? 예. 그러니까 이게 폴란드가 일단 영국과
소련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왜냐하면 영국은 이미 그 폴란드와 동맹 관계였습니다. 아... 예. 소련의 입장에서 볼 때는 폴란드란 나라가 이 서방과 그 러시아, 소련 그 중간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항상 러시아로 쳐들어오는 서방의 세력은 폴란드를 거쳐오거든요. 네. 예. 그래서 러시아 및 소련이 폴란드를 반드시 자기 세력권 안에 둬야 한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필요한 땅이다. 예. 와, 그래서 생겼구나. 예. 폴란드란 나라가 해방됐을 때 이 나라를 누가 주도할 것인가를 놓고 영국 측에 더 가까운 망명정부와 소련 측에 더 가까운 임시정부 사이에 갈등이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푸는 가장 좋은 방법이 국민들 뜻에 맡기자, 투표를 하자 하면서 이 얄타회담에서 폴란드의 자유선거를 실시하기로 이제 약속을 합니다. 아, 근데 그냥 뒀을 것 같지가 않은데, 느낌이.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폴란드에서 이제 자유선거가 치러지기로 했는데 이때 이미 폴란드를 점령하고 있는 국가는 소련이었거든요. 즉, 약속된 대로 그 자유선거가 치러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영국이 특히 반발을 하면서 이 두 진영 사이에 이제 금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얄타회담이 있고 나서 이 베를린 옆에 포츠담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요. 네. 여기서 또 한 번 그 이 세 나라 대표들이 모입니다. 아, 포츠담 회담. 그런데 얄타회담과 이 포츠담 사이에 상당히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때 사실은 변화가 있다는 거죠? 네. 더 좋은데? 아니 바뀌어서 아니죠 같은 분들이신가? 아니야 다른 사람들 인물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스탈린만 그 참여했고요. 나머지 영국과 미국의 국가 원수들이 바뀌게 되죠. 처칠이 그 선거에서 패배합니다. 스탈린이 새로운 인물들과 이제 교섭을 해야 되는데 옛날에 그 루즈벨트라든지 아니면 처칠과 상대할 때는 뭔가 자기가 잘 알고 호흡이 맞다는 어떤 느낌이 들었었는데 이 전혀 새로운 인물들과 과연 어떻게 내가 얘기를 풀어나갈까 좀 고민이 됐던 것이죠. 약간 그 불안했었나 봐요.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소련의 우호적인 입장을 취했던 루스벨트 대통령에 비해서 트루만은 상당히 다릅니다. 트루만은 소련에게 상당히 반감을 숨기지 않는 그런 입장을 취했습니다. 애틀리도 마찬가지로 스탈린에 관해서 상당히 불신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트루만이 미국 대통령이 된 다음에 미국과 소련의 관계가 조금씩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포츠담 회담을 통해서 트루만 애틀리와 함께 그 독일 분할 점령을 이제 구체화하게 되는데요. 독일을 연합국이 분할 점령하겠다라고 이제 원칙을 세웁니다. 어느 한 나라가 다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갈라서 가진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다렸을지 모를 퀴즈를 보겠습니다. 언제 나오나 퀴즈. 퀴즈 타임. 독일 영토를 연합국들이 분할 점령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독일의 수도 베를린은 어느 나라가 통치했을까요? 아, 독일 말고 제 3자의 나라가? 예. 세계 중에 하나겠죠, 그러면. 한번 알아맞혀 보십시오. 정답! 미국! 예, 미국 들어갑니다. 아, 근데 수도를 그럼 지금 두 나라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몇 개 나라인가요? 글쎄요. 한번 생각나는 나라 한번 들어보세요. 정답! 예. 미국, 소련? 예. 영국이 아까 그 회담에 있었던 미국, 소련, 영국? 예. 정답에 근접했는데? 하나 더 있어요?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땡입니다. 정답! 예. 미국, 소련, 영국, 그리고 영국이랑 사이가 복잡한 프랑스? 프랑스, 예. 정답입니다. 프랑스. 예. 전 국토를 그 네 나라가 분할 점령했고요.
베를린도 예, 분할 점령을 하게 되죠. 프랑스는 왜 껴요 갑자기? 회담도 한번 참여 안 한 나라가?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 영국이 소련을 견제하고 싶었는데 도저히 그 영국, 미국 두 나라만 가지고는 소련이 견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나라를 더 끌어들여가지고 수를 불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영국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서 프랑스가 분할 점령 주체가 되는 것이고요. 베를린이 어디예요? 베를린이 저쪽이 저쪽에 여기 네, 저거 네. 이게 베를린입니다. 당시 그 베를린이 독일의 심장부였고 그 수도를 어느 한 나라에게 완전히 넘겨준다는 것은 이 연합국의 어떤 자존심에 손상이 간다 해서 서로 이제 합의해서 그런 약속을 했던 거죠. 그리고 소련이 당시에 그 가지고 있던 공포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심한 인명피해를 겪었고 물적 피해를 겪었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전쟁을 겪어서는 안 된다. 특히 이제 서방과 소련 사이에 있는 국가들에게 그 친소련적인 정부를 세워서 완충지대 역할을 하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동유럽을 이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했던 거죠. 반면에 영국과 미국, 프랑스 같은 나라는 이제 불안해하는 것이죠. 소련의 힘이 독일을 넘어서 이 서유럽까지 오지 않을까. 사상이 아예 반대니까 무섭다. 그래서 그런 불안감을 표현하는 연설을 하게 되는데요. 그 유명한 연설이 있습니다. From Stettin in the Baltic to Trieste in the Adriatic, an iron curtain has descended across the continent. Lie in what I must call the Soviet sphere. 아, 그 유명한 철의 장막 예, 맞습니다. 네. 아, Iron Curtain. Iron Curtain. Iron Curtain. 그래서 냉전의 역사를 우리가 공부할 때 반드시 우리가 짚어봐야 될 단어 표현인 철의 장막까지 왔는데요. 와, 진짜 장벽이 아니었죠? 예, 뭐 진짜 장벽은 아니고요. 상징적인. 그렇죠. 영향권 뭐, 안에 있는 대륙의 뭐. 철로 된 커튼을 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고요. 이게 그 표현입니다. 네. 예. 연설을 하면서 발트해의 그 슈테틴이라고 하는 도시를 듭니다. 그 위치가 한 여기쯤이었을 것이고요. 또 하나가 그 아드리아해의 트리에스테라고 하는 지명을 드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제 여기쯤입니다. 그래서 요 사이를 잇는 선이 그어지는데 이쪽 영역이 바로 이제 소련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서 독립적인 어떤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던 거죠. 동유럽은 다 먹었네요. 이때부터 이제 점점 통제가 강해지면서 그래. 인적 교류가 끊어지고 물적 교류가 끊어지고 나중에는 국가 간의 교류도 완전히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실 수상이 불안하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주인공이 미국 트루먼 대통령입니다. 세계 정치의 어떤 한 중심에 서게 되는데 1947년 3월에 그 중요한 연설을 하게 됩니다. 선언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일명 트루먼 독트린이라고 하죠. 트루먼 독트린. 독트린이요? 예. 왜 독, 안 좋은 독을 말하는 거예요. 포이즌 아니고요. 닥트린인데. 정치 세력이나 정치가가 자기의 어떤 정치적 원칙을 얘기할 때 독트린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래서 트루먼 독트린이 상당히 중요한데 어떻게 그 규현 씨가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트루먼처럼 읽어주세요. 제가 예. 예. 영어로. 기대된다. 우리는 공산주의 세력의 확대를 막을 겁니다. 자유와 독립을 꼭 지켜내겠습니다. 네, 아 저런 얘기를 했군요. 저건 선전포고 아니에요, 거의? 무엇이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선거다. 그 나라 국민들의 자유의사에 맡겨서 자기가 원하는 집권세력과 어떤 통치자를 뽑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터키라든지 그리스처럼 반공정부,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어떤 그런 정부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자금 지원을 합니다.
4억 달러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액수의 기금을 들여서 군사적, 경제적 원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미국과 소련의 이제 기싸움이 상당히 강해지죠. 그리고 자기 나라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엄청난 그 돈을 다른 나라에 지원을 하면서 이른바 쩐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쩐의 전쟁. 전쟁. 아, 이제 냉전이 시작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던 가운데 1947년 6월에 마셜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요. 이 마셜이라는 인물은 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에 항상 루스벨트 대통령의 측근에서 전쟁을 조율했던 사람인데 이분이 트루먼 대통령을 모시면서 하나의 큰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뭐냐면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워낙 유럽이 극심한 피해를 입어서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살기가 힘들면은 공산주의 세력의 힘이 커진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 경제 위기를 넘겨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아, 마셜 플랜. 예, 마셜 플랜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4해에 걸쳐서요, 약 130억 달러라고 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서유럽 국가들한테 예, 원조를 해줬거든요. 마셜 플랜이 끝날 무렵에는 미국의 도움을 받은 서유럽 국가들이 모두 다 이제 경제가 되살아나면서 미국이 명실상부한 세계 경제의 최고 선두주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미국이 주변 국가들로부터 인정받고 영역을 넓혀가니까 이에 위기감을 느낀 소련이 미국의 마셜 플랜에 대항하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소련의 그 외무장관 이름이 그 몰로토프거든요. 그러니까 몰로토프가 정치적, 경제적으로 소련과 연계를 맺고 있는 동유럽 국가들의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뭐 기술도 제공하고 물자도 제공하고 설비들을 교환하면서 이것을 1949년 1월부터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몰로토프 계획으로 유럽 국가들이 미국에게 완전히 종속되는 것을 막는 한편 그러니까 폴란드, 루마니아, 헝가리 이런 그 몰로토프 계획 참가국들이 소련과 긴밀한 무역관계를 맺어서 이런 하나의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바로 목표였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벌어진 틈이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예. 1950년대 유럽 지도 체제의 분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노랑은 바로 미국의 영향권 아래 완전히 들어간 나라입니다. 예, 예. 보라색으로 칠해진 지역이 바로 소련의 영향권이죠. 저 옅은 노랑은 뭐예요? 스페인 같은 경우는 이 프랑코라고 하는 독재자가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그 미국 쪽에 들어갔다고 볼 수 없었죠. 미국은 이제 민주주의가 기본인데 이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약간은 좀 그 내놓은 자식. 하지만 소련과 대등하게 맞서기 위해서는 그렇다고 내칠 수는 없는 자식. 아,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민주주의 아니더라도 예, 반공이면은 괜찮다. 예예. 예. 또 이제 흰색이 스위스와 오스트리아, 유고슬라비아에도 쳐져 있는데 영세 중립 국가로. 동맹 관계를 맺지 않고 그 서방 편도 아니고 소련 편도 아니고 이런 중립적 입장을 취했고요. 이렇게 유럽 대륙이 자본주의 체제와 공산주의 체제가 서로 격돌하면서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 됐고 미국과 소련이 그 군사 조직까지도 동맹 그 조직까지도 새로 만들게 되는데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군사 동맹 기구가 서유럽에 형성이 되는데요. 흔히 말하는 나토. 예. 북대서양 조약기구를 줄여서 이제 나토라고 하고요. 네로. 반면에 그 소련도 가만히 있지 않고 나토와 대항할 수 있는 군사동맹기구를 만듭니다. 소련의 그 군사기구가 본부가 위치한 곳이 바로 바르샤바였거든요. 폴란드의 바르샤바였기 때문에 바르샤바 조약기구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냉전 시대에는 나토군과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서로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죠. 1949년 8월 29일에 소련이 원자폭탄을 개발합니다. 그전까지는 미국만 원자폭탄을 가지고 있었는데
소련이 드디어 원자 폭탄을 개발했던 것이죠. 이 폭탄은 미국이 일본에 떨어뜨렸던 원자 폭탄과 비슷했는데. 와, 끝없이 올라가네. 근데 진짜 어마어마한데. 무시무시하다. 오, 저거. 와, 이게 CG가 아니잖아요. 예, 네, CG가 아닙니다. 우와. 실제로서. 무서워요. 소름 끼쳐요. 네. 어마어마해요. 저게 예. 어딘가에 떨어진다면 예. 그 재앙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실험이니까 허허벌판이나 아니면 그 바다에 있는 섬에 떨어뜨리는데 인구가 밀집해 있는 대도시에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끔찍한 것이죠. 당시 미국에서 분석하기로는 소련의 과학기술 수준과 경제 상황을 놓고 볼 때는 최소한 원자폭탄을 개발하는데 10년 넘게 걸릴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4년 만에 그것을 이루게 된 거예요. 생각보다 훨씬 네. 빠르네요. 소련이 4년 만에 핵 개발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오. 혹시 맨해튼 프로젝트라고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 야, 네. 얘는 모를 거예요. 전혀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요. 맨해튼 계획은 그 2차 세계대전 동안 독일이 먼저 원자폭탄을 개발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미국이 주도해서 진행했던 원자폭탄 개발 계획인데요. 뭐 엄청난 돈이 들어가 있었죠. 이 계획이 진행되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이 보안입니다. 제가 배우기로는 워낙 이 보안이 철저해서 예. 당시 뭐 부통령도 전혀 모를 정도였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 당시에 그 여기 일하는 직원들이 거의 13만 명이었는데 그분들도 거의 99%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출퇴근하면서 일을 했었고 부통령도 그때 트루먼 부통령이었죠. 아, 그 대통령 되기 전까지는 아예 일도 몰랐을 때요. 이 맨해튼 프로젝트에 대해서. 입이 다들 무거웠네. 크리스가 말한 것처럼 보안이 철저했었는데 소련이 개발 기간이 절반 넘게 단축된 것은 바로 스파이 때문입니다. 아, 예. 아 맞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정보를 예. 빼내온 거네요. 그러니까 철통같이 막았는데도 프로젝트에 참가했던 독일 출신 물리학자가 있어요. 미국이라고 할지라도 한 국가인 미국이 핵을 독점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고 해서 그건 맞는 말이에요. 네,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생각을 하다가 소련에게 그 정보를 넘겨주면 소련도 핵무기 보유국가가 되면서 힘의 평행이 맞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정보를 넘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련의 핵 개발 계획에 걸리는 시간이 대폭 줄어들었던 것이죠. 또한 수많은 스파이들, 간첩들이 활약하고 암약하는 시대였습니다. 007. 예예. 예. 그러니까 소련 간첩들도 미국에 가고 유럽에 가고 미국과 유럽의 간첩들도 소련에 들어가고 이러면서 상대방을 불신하고 어떤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소련이 핵실험에 성공한 지가 반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1950년 1월 30일입니다. 이때 중대한 발표를 하게 됩니다. 핵무기보다 훨씬 더 강력한 슈퍼 폭탄을 개발하겠다.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원자 폭탄보다 더 강력한 무기를 만들 수 있겠냐고 하면서 믿질 않았어요. 하지만 그 선언 2년 뒤에 미국은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폭탄보다 700배 더 강한. 700배 더 강한. 700배요? 예, 700배. 그거는 거의 이제 한 나라를 아예 없애버릴 그렇죠. 수준인 거네.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원자폭탄이 있을 때는 소련을 제압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소련이 이제 원자폭탄을 만들어내니까 힘의 그 우위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더 큰, 더 센 무기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이제 수소폭탄을 만들어낸 것이죠. 뭐야 저거? 뭐야 뭐야 이거? 뭐가 시간이 멈춘 듯이 이렇게 공중에 딱 멈춰 있는 느낌이었어. 구름 형태가 다르네. 진짜 스케일이 다른데요? 행성이 하나 생겼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약간 보여주기 한 느낌이 진짜 강하다. 우리가 이렇게 강력한 폭탄이 있으니 덤비면 가만두겠다. 아, 네. 위력 시위를 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이 폭탄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도 살펴봐야 될 텐데 이 폭탄 실험을 했던 그러니까 이게 바다에 있는 섬이거든요. 조그만 섬이거든요. 이 섬에 이제 수소폭탄을 떨어뜨려서 그 폭발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섬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그 사진이 와, 있습니다. 예. 그 섬에 사는 수많은 동물들 어떡할 건데 니네. 구멍이 생겼. 어? 구멍 생겼네. 거기 구멍뿐만 아니라 시커매졌어. 예. 네, 다 황폐해진 것 같아요. 그러게요. 한 섬이 거의 날아갈 정도로 위력이 큰 폭탄이었고요. 와. 이 소식을 들은 소련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소련도 질세라. 바로 한 해 뒤에 1953년 8월 12일에 세계 최초로 실험 가능한 건식 수소폭탄을 만들어내는데요. 또? 그만해 이제. 아, 너무들 하시네 정말. 소련이 또 이런 건식 수소폭탄을 만들어내니까 미국도 가만히 안 있는 거예요. 또 해요? 예. 건식 수소폭탄 캐슬 브라보를 만들게 됩니다. 이 폭탄은 너무너무 위력이 커서 미국의 핵실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15메가톤. 쉽게 말하면 그 히로시마 폭탄의 1000배입니다. 1000배. 그러니까 히로시마에 터졌던 폭탄이 1000발이 한꺼번에 터지는 위력을 발휘하게 되죠. 아까 700배였는데. 예. 폭탄이 터진 다음에 그 바다 지름이 160km 동그라미를 그리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피폭 영향을 받았고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곳에서도 그 방사능이 검출될 정도로 위력이 컸다는 얘기죠. 사람들이도 영향을 받았 진짜 핵전쟁 시작되면 진짜 전 세계가 위험해지겠다. 예. 그래서 그 2019년에 최근이죠. 미국 연구진이 조사를 해봤으니까 6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핵실험이 벌어졌던 이 곳이니까 마셜 제도인데 마셜 제도는 후쿠시마보다 최대 1000배가 넘는 방사능이 지금도 분포한다. 최대 1000배가 넘는 방사능이 지금도 분포한다. 60년이 지났는데. 네, 지났는데도. 핵실험이 끝났지만 그 고통이 지금까지도 지속이 되고 있는 것이죠. 아이고. 예.